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고향이 아랫역인가 보다. 아랫역? 어. 제 고향? 응. 인천. 아니, 저 조상들 고향. 아, 저희 가족들은 다 천안. 어. 왜냐면 나는 조상을 먼저 고향을 뽑거든. 지금 여기냐면 순간적으로 방울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북을 들어. 당신 집에 혹시 무리같이 이런 일 했던 분 안 계셔? 한 분 계세요. 계시지. 왜 근데 글로 가지? 얘 일로 좀 보러 왔니? 돌아가셨어. 가셨어? 그럼 그쪽에서 보고는 있었어? 아니요. 안 봤어? 예. 네. 응? 네. 근데 한 분이 아니라는데? 응? 미안하게도 한 분이 아니래. 두 분이었다는데? 두 분? 남자는, 한 분은 남자였다 그러시는데? 알아?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 못 들었고. 남자분인데 산에 있잖아. 네. 그 좀 산에 들어가서 네.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도 닦은다 그래야 되지? 네. 내 바깥 생활은 싫어라. 우리처럼 점을 보면서 손님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산에서 그냥 오두막집 지어놓고 도 닦았던 내 할아버지 이러는데? 모르구나? 예, 남자는 들어본 적 없고. 모르구나, 모르구나. 잘 들어요? 대주야, 신공객 우리가 신공 저기 대주라고 그러거든. 네. 신공대주라고 할 때는 신공대주라고 할 때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을 갖다 신공대주라고 그러고 결혼한 사람은 대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결혼 내가 27살 때 32살 때 내가 결혼할 운이 있었는데 얘 놓쳤냐고 그러시는데. 어 그때 그냥 생각이 없었고 뭐 저희 부모님이건 형이건 주위 친구들이건 이혼한 커플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좀 먹어서 지금은 가고 싶어도 여자가 없다 그러신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어떻든 저렇든 많이 애롭고 많이 애로운 지금 수고 사주 자체가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내가 처음에 앉아서 누가 산에서 빌었느냐 누가 우리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지.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응?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알고 있으면 나 테스트 들어왔네? 맞추나 못 맞추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그 뭐 일반인들보다 조금. 어? 그래서 본인이 역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법사를 했었으면 네. 내가 떠돌이 인생을 살지를 안 했을 거야. 떠돌이 인생이 뭔 줄 알아? 정착 없는 인생. 네. 본인 나는 정착이 살았는데요. 아니, 당신 사주 자체가 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벗삼아서 한 직업을 갖고 살지를 못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게. 그냥 내 30대, 20대부터 30대, 40대 그 무렵까지 내가 직업이 무려 5번을 바뀌라는 수야. 응? 예를 들어서 직업은 누구나 바뀔 수 있어. 네. 그러나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직업을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확 틀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당신은 직업이 확 틀어본 적이 많아요. 맞습니다. 누가 이걸 잘하더라. 그러면 일로 탁 틀어버리고 또 누가 이거 하다가 이걸 잘하더라. 좋단다. 그러면 꼭 뒤늦게 말이야. 흥분하게 말도 안 나와. 뒤늦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물 갔어. 한물 갔는데도 꼭 한물 간 게 나한테 내 눈에 들어오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차려놔도 내 돈만 들어갔을 뿐이지. 돈이 모아지지가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왜? 내 몸으로 쳐라. 내 돈으로 쳐라. 나한테 웃음이 없어라야. 긴급한 대답 왔어요. 네. 예. 내 몸으로 쳐라. 그래서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다는 게
병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항상 무기력하다 그래야 되지. 재미가 없다고 그래야 되지. 재미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말해야 되지. 네. 그 나이에 재미없으면 안 되거든 사실에. 사실 안 되거든. 그래서 하염없는 갈구를 해야 돼. 내 마음속에서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응? 또 이걸 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성공을 했다면 내가 또 직업을 바꾸지 않겠지. 전환점을 바꾸지 않겠지. 왜? 사주 자체가 우리같이 신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 인복 없습니다. 보니 네, 선화 없어서 인복 없어요. 네, 없어요. 당신 등점 볼 사람은 많으려나 나한테 돈 줄 사람은 없단 말을 하는 거고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나 밥 사주는 사람 없단 말을 하는 거고 부모 덕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당신 이미 초등학교 때 내 부모의 부자 모자 이별하는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마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예. 어? 예. 그러니 내가 아버지 그늘을 안 보고 산 지가 꽤 오래됐을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나한테 부자란 존재가 보이지를 않는단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자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도 당연한 거야. 네. 그쵸? 예.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당신 좀 냉랭한 성격도 있고 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또 그렇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은 내가 겉을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랑했는지 내가 그냥 엄마의 아들이니까 엄마 곁에 있는 건지 참 냉정한 왜 이 말 하냐면 냉정한 성격을 표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인정 잘해줘서 고맙네. 네. 그리고 또 물어봐봐. 왜 내가 23살 그 무렵 네. 23살 때까지 내가 삶에 의욕은 있었다고. 네. 근데 왜 24살, 25살, 26살, 27살, 28살 점점 갈수록 삶의 의욕이 점점 재미가 없어져?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요. 군대 가서 당신 좀 많이 남들 비해서 많이 혹독하게 고생했지? 좀 그런 편인... 예. 왜냐면 왜 이 말을 굳이 내가 하냐? 사회생활 했을 때 당신이 자신감을 잃은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자신감이 충만했어. 네. 내가 보니까 22살 때도 자신감이 충만했었고 네. 23살 때도 충만했었어. 네. 24살 때부터 점점 꺾이기 시작한 거야 지금. 긴급한 대답해봐.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나무가 그냥 꺾여버리더라고. 당신이 딱 그 짝이야. 네. 그래서 아마 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거 한번 해줘봐 잘 자신 있어 예를 들어서 예. 했는데 또 별로 안 돼 그러면 또 그거 내비두고 나 엄마 또 나 다른 거 한번 해볼래 조그만 거 인수해서 한번 누가 해보라니까 한번 해볼래 나 가서 한번 밀어줘봐 열심히 살라고 노력은 하나 끝이 없었고 빛을 못 봤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지금 당신을 딱 보면 어떤 기분이냐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기분 마음에서 진짜 이런 말 있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당신 마음이 든다고.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사는 대로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살면은 덕이 오더라고 사는데 나한테는 왜 그 덕이 없냐. 당신 나한테 따지고 있어. 솔직히. 응? 조상님들은 뭐 하시고, 신님들은 뭐 하세요. 응? 그 말은 즉,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알아들어요? 예. 응? 그러니까 남들은 뭐 부모도 아빠가 계시고 재산이 있고 땅이 있고 해서 유산을 받는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아예 그런 희망조차 없었고 자수성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자신감을 좀 잃었죠. 근데 자수성가 해야 되겠다. 네. 그 마음까지는 너무 좋았다고. 네. 그게 22살, 21살 때까지는 충만했다고. 네. 22살, 21살 때까지는 내가 연예인 쪽도 자신 있다. 네. 말하자면 네. 공부는 공부는 끊어졌어. 네. 이미 공부를 못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벌판이란다.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는 말도 안 나와. 그 내가 그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 그래야 되지. 네. 여건에 그 발판이 끊어졌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그것은 끈을 놓아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연예인 쪽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네. 연예인은 끼가 많잖아. 그쵸. 말 그대로 탤런트잖아. 네. 탤런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 그렇죠. 응? 진짜 천의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쵸. 만의 재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 탤런트라는 거잖아. 예, 예. 그치. 근데 그런 때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예. 그런.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 마음속에 끼도 있어야지. 머릿속에도 끼도 있어야지. 근데 끼는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했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응? 기가 너무 죽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응? 세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금 하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잃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산속에도 못 들어가. 그러나 내 말 지금 말하는 거 지금 잘 들으세요. 네. 이 말, 내 말을 우습게 들었다가 당신 내 50대 산속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응? 네. 내 56세, 57세, 나 세상 이제 그만. 안 나와. 나 산속에서 아까 오두막 집 하나 지어놓고 조그만 도랑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뭐 손님은 안 볼지라도 네. 내가 수염 길고 머리 길어서 네. 도인 아닌 도인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99%를 가지고 있단 말 하는 거야. 거의 뭐 자연인이네요. 그렇지. 자연인. 도를 아십니까지. 자연인의 도를 아십니까. 네. 알아들어? 네. 지금은 당신이 촉 좋은 것도 인정하고 네. 애감 좋은 것도 인정해. 다 인정을 하는데 나는 이 길을 올 수가 없다. 내 자수로 내 자신 내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당신이야. 긴그만. 글쎄요. 내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이런 남들보다 좀 틀리구나 예. 그런 걸 알고 있다고 멋있습니다. 우리 같은 예. 그 말이 그 말이라 예, 예, 예. 그런데 내가 그냥 여기 선뜻 들어서지를 발을 못 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또 여기 와도 자신감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감 없이 가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없으면은 훗날에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옆집 손이도 싫고 옆집 복도도 싫고 다 싫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산으로 가야지. 산으로 가야 되겠지. 네. 어? 그러면 거기서 혼자 홀레스기 인생 살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은 안 할 거라면 부인할 거라면 확실히 부인하시고 어? 절에서 공양이나 좀 닦으시고 어? 절에 절 기도 많이 하시라는 뜻이야. 아, 예. 하시고 내 중심 똑바로 잡으라는 뜻이야. 네. 에? 지금까지 내 인생 40 정도 됐죠? 나이 말하지 말고 네, 예. 그 인생 지금까지 내 엄마 뱃속에서 앵앵앵 낳았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 낳아서 우리 와이프가 아들 낳았을 때 어? 미역국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당신 엄마였거든. 당신 축복받은 인생을 어렸을 때 아들 낳았다면 다들 좋아하고 그러잖아. 네, 예, 예. 당신은 그런 인생도 축복받지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예. 그건 참 서러운 인생이거든. 어? 남들 다 다니는 유치원도 못 가고 유치원 못 간 게 뭐 그렇게 뭐 대수롭니? 좀 그 어릴 때 좀 부럽다 그러냐? 그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못 갔다 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고생했다 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의 자세고 네. 또 내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네. 우리같이 이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는 게 편하지는 않잖아. 그쵸. 당신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 인덕 없던 게 제일 힘들었어. 네. 나는 아닌데 항상 나는 내 친구가 했던 거 내가 누면 써야 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응? 나는 안 했는데 내가 됐으니 항상 구설에 탔어야 됐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응? 나는 그래도 옆에 간다고 갔는데 나는 냉랭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져 있는 사람이 돼버렸었고 네. 그래서 항상 외롭게 막말로 당신 주위에 친구가 있더라면 세 명이나 있을까 네 명이나 있을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네. 이 나이 살 동안에 살 정도로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인생 헛살았네. 나도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외롭다는 인생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다시 또 여기에서 또 직업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또 들어왔어. 또 직업을 네. 또 당신도 뭔가를 또 해볼까 생각하고 난 찾아온 거지. 이미 1년을 했는데 운전 쪽인데 아까 말한 거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저하고 좀 맞을까? 맞아요. 근데 어떤 운전이 맞냐면 네.
그 모르고 내가 말할게 이따 아, 말해요. 예. 말할 시간 줄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굳이 나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냥 차를 끌고 그냥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다니는 걸 선택했으면 어떠나 싶어. 그게 그러니까 뭐 배송기사 쪽도 있고 운전이 그다음에 사장님들 모시는 거 있고 사장님 모시는 거보다 예. 지금 내가 말했잖아 운전을 하면서 동남서북으로 다닌 거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부천을 살아. 네. 부천을 살면 전라도에 왔다가 뭐 덤프트럭 갖고 전라도를 네, 간다든지 예, 예, 예. 뭐 충청도를 간다든지 아. 경상도를 간다든지 전국 일주를 했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어? 산도 좀 쳐다보고 네. 물도 좀 쳐다보고 네. 아 계곡도 멋있구나 산도 멋있구나 그러면서 내 떠돌이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액땜을 해가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원래는 역학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역학으로 나 본인 집에 역학으로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본인이 네. 역학에 공부할 마음도 없다고. 네. 응? 뭐 타로를 뭐 타로 타로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도 없어. 없어요. 없다고. 네. 없으니까 어 있으면 내가 차라리 당신 이거 잘 되겠구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겠는데 나 딱 들어오는 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잘하겠구나. 운전해서 덤프트럭 특히 덤프트럭에서 좋은 그 뭐 사장 만나서 일거리 많은 사장 만나서 동남서북으로 내가 다녀서 내가 누구누구 일 잘하더라 참 싹싹하더라 모래 실어 날리고 뭐 나무를 실어 날린다든지 그런 거 실어 날리면서 내 마음의 여유에 너 콧노래 좀 불러가면서 내 인생을 좀 달았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리 수영을 했어요 한강에서 네. 수영을 해서 지금 다 건너갈 점이 여기가 한강이야 이게 한강 물이야 네. 여기까지 왔어 한강에서 네. 근데 계속 여기서 헤엄만 치고 있어 더 이상 가지도 않고 더 이상 이거 더 이상 저기 앞으로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하는 거야 네. 매일 그 자리야 어? 여기에 당신이 그냥 스트레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기분 네. 내 마음을 다 놓아버린 기분 그냥 될 도로 되자 그러면 그냥 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말하자면 네. 그런 욕심이 사람은 누구나 뭐 욕심대로 되는 건 없지만은 아마 나한테 굳이 물어보러 왔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네. 당신이 마음속에 여유는 있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여유가 너무 없어 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 네. 밥을 먹어도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 거지 재미가 있어 밥 아니 맛있어서 밥 먹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응. 이번에 그 해외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일하러. 예, 그건 좋아요. 그 언제쯤 가게 되면 언제쯤이 좋을? 내년에 가세요. 올해 가지 마시고. 아, 내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없이? 어, 내년 쪽으로. 1월도 상관없는데요. 아니요, 1월 말고 내년 한 5월달, 6월달 당신 아. 또 바람이 또 불어. 예, 예. 예. 바람 또 분다고 무슨 바람? 이런 바람. 또 내가 또 들썩들썩 한다고 마음이 예. 그 마음이 들썩들썩 한 게 문제라고 당신한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 기운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변동 심하다 그래야 되지 기복이 심하다 그래야 되지 그게 당신이거든 네. 그러니까 해외 갔다 온 게 훨씬 좋아요 해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왜냐면 여기 있어봤자 당신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당신 부모는 내 엄마는 반겨주겠지 그러나 엄마하고도 내가 같이 한 집에서 한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라는 사주예요. 어? 그 정도의 부모 공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멀멀 떨어져 사는 게 훨씬 좋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요번에 뭐 잠깐 갔다 올 건데요. 그러니까 네, 갔다 온 것도 좋은데 이왕 살았으면 좋겠다고. 불법 체류해도 상관없나요? 비자가 없어서. 근데 자꾸 예. 한번 물어볼게. 인도는 예. 뭐예요? 인도? 예. 인도하고는 전혀 관련 아시안권 아니냐고. 아시아, 그쵸. 그거 어디냐고. 저는 미국을 좋아해요. 미국 이 미국이 미국이 아시아권이니? 인도는 제가 저와의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아시안권을 지금 내가 된다 그랬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시안권하고 영국 아, 나는 내가 예, 예. 베트남 몇 번 갔다 왔고요. 아시안권이 더 나아요. 저는 아시아 어디 쪽? 아까 나도 모르게 인도 했죠. 예 예. 인도. 인도하고 당신하고 꼭 뭔가 맞아 떨어질 내년은 꼭 있으니까 아...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예, 예. 어? 진짜예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내가
인도에 갔을 때 네. 이 온중 직업이 아니라 예, 예. 다른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죠.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예. 지금 이걸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 봤는데 그러니까, 그 연봉이 좀 세더라고요? 그냥 생각해본 적 있냐고요? 아, 아니요. 인도 쪽은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생각해본 적 있다는데. 인도로? 어. 이게 세가지고. 그러니까 생각 이게 세든 얼굴 돈이 세든 지금 세든 생각해본 적은 있었대. 아시안권 인도 쪽으로 예. 내가 이거 있잖아 이걸로다가 예. 생각해본 적은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예, 잠깐이요. 예. 잠깐 했더라도 예.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아직까지 그것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대. 한모는 당신도 떵떵거리는데 내 명예든 집을 크게나 갖고 싶은 건지 내 명예든 뭔가를 크게 한번 갖고 싶은 게 당신 소원이랍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건 짜잘한 거 갖고 있는 거고 네. 말을 하자면 그냥 크게 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내 것은 나무 주고 네. 내가 직접 내가 대신 뛴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네. 어? 그래서 생각이 많아 생각은 많은 사람인데 네. 그 생각에서 아까 끝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끝을 못 맺고 있다고. 와. 그러나 내년에 5월달 4월달 정도 돼서는 네. 분명히 아시안권하고 당신 분명히 뭐 베트남이 될지 인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한테는 인도가 먼저 들어왔어. 네. 네? 그쪽으로 뭐 차가 아니라 네, 예. 머리를 치는 건지 잘리는 건지 뭐 빠마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네. 자꾸 그렇게 들어와 나한테. 아. 그리고 글로 갈 일이 있다고 좀 말을 해요. 아. 그러고 나면 내가 그때는 여기서 숨이 지금 안 쉬어진대요. 지금은 안 쉬어지고 지금 숨이 안 쉬어진 게 아까 뭐 평생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 평생 삼재야. 당신 평생 삼재했어. 어쨌든 열었던. 아, 근데 어쨌든 몇 년부터는 내가 숨이 좀 쉬어질 일이 있고 3년 전부터 내가 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이. 그렇죠. 많이 힘들었대요. 내가 숨을 쉬고 있어서 쉬는 거지. 진짜 하늘에 산 저기 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허공에 네. 공기가 떠 있어서 내가 숨을 쉰 거지. 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마스크에 진짜 숨 막혀서 죽었을 거래요. 응? 그게 내년 전에 풀어진답니다. 아, 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약간 산으로 가기 싫으면 내 노후 대책 잘 해놔라 했죠.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 내년에 아니 저 채무 소액 빌려준 거 받을 수 있는 일 조만간에. 돈? 네. 그것도 올해는 안 돼요. 올해 안 돼요? 예,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없어? 예. 내년에는 받아? 예, 근데 이상하다. 당신 돈은 누구한테 안 꿔주는 사람도 내년에 돈을 다 꿔줬어? 그러게요. 이자 준다 그랬어? 예. 에이구, 그 이자에 미쳐서 꿔줬어? 그것도 좀 이자를 세게 준다 그랬지? 센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좀 셌지? 은행권보다도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당신 절대 누구한테 돈 꿔줄 사람 아니거든. 됐죠? 네, 내년 초. 아, 해결 받을 수도 있다. 예. 또 한 가지만, 그, 내년에 그 계약 전세 만기인데,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게 나을지. 내년 이동수 있어요. 집. 예. 아. 이동수가 있어서. 가는 게. 예, 분명히 내 걸로 조그만 아끼라도 뭘 하나 만들어서 갈 겁니다. 집을 산다고요? 예. 아.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허공 중턱에 딱, 저기 달 걸려있듯 영 걸려있듯 걸려있지 마세요. 네, 예. 다른 것도 지나가기나도 하죠. 그쵸? 예. 됐어요? 예.